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영양소를 필요한 때 섭취하는 것이 가장 건강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도 의사지만 특히 그 뉴스타트 의사지만 나 이상구에게 무슨 영양소가 언제 필요한지 알 수 있을까 없을까 몰라요. 네.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땡겨요.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필요한 어떤 영양소가 있다면 별로 생각이 안 난, 별로 먹고 싶지 않았는데 오늘은 어떻게? 자꾸 땡겨. 아시겠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본래 이 기린들은 그 높은 그 키가 큰 아카시아 나무 그 잎사귀를 그 먹고 살아요. 기린들은 풀도 잘 안 먹어요. 기린들이 풀 먹는다는 거는 굉장히 거북해요. 어려워. 왜? 목이 너무 기니까 이 두 다리를 쫙 뻗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거북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기린은 뭘 먹고 있어요? 예, 죽은 동물의 뼈를 먹고 있어요. 예. 과학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어. 저거 왜 저럴까? 저거 안 하던 짓을 해. 그래서 이 기린의 그 영양 상태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주사를 쏘아가지고, 그래서 마취를 시켜가지고 피를 뽑아가지고 분석을 딱 해보니까, 이 뼈 속에 풍부히 들어있는 인, 그리고 칼슘 성분이 이 기린에게 부족해. 그러니까 이 기린의 몸 속에 자기에게 필요한 칼슘, 인 성분이 부족하면, 그 인 성분, 인 칼슘 성분이 풍부한 뼈를 어떻게 알고 먹었을까? 여러분. 이런 거는 전지전능하신 초인간적인 그 모든 생명체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답 없어요. 어떻게 아냐, 이 말이. 기린이 뭐, 내 몸에 칼슘 인성분이 부족하구나. 그러면, 유튜브를 봤더니 이상구 박사가 그러는데 뼈 속에는 많대. 그거를 알고 먹을 리는 없죠. 그런데, 그 칼슘 인성분이 부족해지면, 뼈가 지금 왜 이 기린이 안 먹던 뼈를 먹어요? 땡기기 때문에 먹잖아요. 그러면 기린이 지가 땡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오는 어떤 생각, 어떤 마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라 그래요? 생각이 들었다 그래요. 들어왔다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제3자가, 누군가가 나에게 나는 전혀 할 수 없는 생각인데 그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넣어주고 땡기게 해줘. 내가 일부러 땡길 수는 없지. 그렇죠. 한번, 뭐, 땡겨볼까? 뭐, 이런 거는 없잖아요. 이상하다. 오늘은 내가 별로 생각 없던 것이 갑자기 땡기네? 그 땡기는 것의 정체. 그게 뭘까? 그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양양 낙산사 의상대에서
뛰어내려서 죽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독감에 걸려서 막 죽을 것같이 괴로우니까 어떻게 갑자기 죽기 싫다는 생각이 들어온 거야. 그건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이 상고의 마음속에 어떻게 그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살아. 지금 이 기린도 지금 이 뼈를 안 먹으면 어떻게 돼? 병들어. 왜? 그 칼슘 인성분이 필요한데 이걸 먹어야 돼. 왜? 살려주려고. 여러분, 여기서 뉴스타트에서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하는 거는 종교적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린들도 어떤 그 영적 감각을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야, 내가 웬일이지? 웬일로 내가 뼈가 먹고 싶지? 그러면서 자기가 뼈가 먹고 싶다는 그 자체가 또 너무 뭐예요?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자살하려는 이상구 마음 속에 죽기 싫다는 마음이 들어온 게 너무 이상하듯이.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면 성경 공부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뭐 해봐야 뭐요. 말 안 들으면 벌 주고 뭐 그런 얘기밖에 없어. 철저히 조건적인 이야기. 예. 그러나 예. 이 무조건적 사랑을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 보면 와 이렇게 번쩍번쩍한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자, 제가 볼 때도,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왜 이 기린이 뼈를 안 먹는, 본래 뼈를 안 먹는 기린이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이유는 뭘까? 왜 이 기린이, 첫째, 칼슘 성분이 부족하게 되었을까? 이제 과학자들의 분석 결과는 뭐냐면, 이 지중해, 이제 지중해, 아프리카에서 지중해를 건너면 유럽 아닙니까? 유럽의 그게 이제 공업지대에서 오염된 공기가 어떻게, 지중해를 건너서 아프리카로 와가지고 아프리카에 비를 내리는데 산성비를 내리는 거야. 산성비. 네. 기린이 무슨 산성비가 오는지 이런 거 몰라. 그 다음에 이제 산성비가 오면 어떻게 되냐면 토양 속에 있는 인칼슘 성분은 산성에 어떻게 녹아요. 그래서 용해돼 가지고 그 아프리카 그 지역의 토양 속에 있는 칼슘 성분이 녹아서 흘러가면 기린이 먹는 그 잎사귀, 아카시아 나무 잎사귀에 칼슘 성분이 부족해지겠죠. 그렇죠. 그거는 기린도 몰라. 근데 그래서 그런 지역에 사는 기린들에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자 그러면 자 그 나무 잎사귀에 인칼슘 성분이 부족했다는 거는 기린이 알 수도 없어. 그리고 자기 몸에 칼슘 성분이 부족하는 것도 기린 자신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부족해지면 저 뼈를 보면 기린이 땡겨. 어떻게 저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에게 하시는 일은 그 유전자에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 신호가 바로 생기요. 그렇죠? 자, 하나님이 생명체와 이렇게 교감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그 생기에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말을 안 해도, 편지를 안 받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전화를 안 받아도, 하나님은 유전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손가락으로 컴퓨터에 뭐를 보낼 수 있듯이, 신호를 보낼 수 있듯이. 그렇게 돼 있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예. 그래서 여러분의 종교적 그런 위치와는, 종교적 입장과는 아무 상관 없이, 다 이렇게 사랑으로, 내 유전자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났다. 그래서 그러면 전혀 이 뼈가 안 땡기던 이 기린이 갑자기 뼈를 어떻게 먹고 싶어진다? 하면 이 동물이나 우리 인간들에게 뭔가 땡기게 하는 그런 물질을 어떻게, 물질이 생산이 된다면 이 기린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뭔가가 땡기게 하는 그런 물질이 있을까? 그런 물질이 나와야, 특히 어디서 나와야 돼? 뇌에서. 그래서 과학자들이 뇌세포의 유전자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야, 그런 물질이 있어. 뉴로펩타이드 Y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뉴로펩타이드 Y, NPY라는 물질이 우리 뇌 속에서 생산되면 뭔가가 땡겨. 그러면 저 유전자가, 유전자를 하나님이, 기린이 뼈가 보였을 때 딱 저게다 신호를 보내줘서 NPY 유전자를 탁 켜면 기린이, 땡기는 거예요. 영적 감감, 감각이지. 영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 이 뼈를 먹고, 또 그 다음날도 또 먹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한 3, 4일 지나면 뭐예요? 이제 먹고 싶지 않아. 왜? 칼슘 인성분이 충분히, 섭취가 됐고, 저장이 되면 안 먹고 싶어. 하나님이 NPY를 생산 안 해. 여러분,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이 생명 하나님은 교회 나가고 안 나가고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아무 조건 없이 한 자기가 창조한 한 생명체를 돌보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으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이루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 여러분, 와, 그러네 정말 하는 그런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거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환자가
그암 말기로 이제 당신은 2개월밖에 못 산다는 환자가 강의를 듣다가 이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 여러분은 충격 받아요, 못 받아요? 충격 받을 거 하나도 없네, 뭐. 이거 보고 뭘 충격을 받는다고? 저는 이걸 탁 봤을 때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탁 수집을 해서 강의 자료로 딱 해서 이걸 사용하면서 그분이 이걸 다, 와, 정말 그러네. 예. 네. 여러분, 이거 보고 무슨 생각이 안 들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박사님 그 뭐 그렇게 감동받고 충격받을 그 뭐 있는데요? 거북이 새끼들이 지금 태어나서 어떻게 바다로 가잖아요. 뭐 저는 이거를 딱 보자. 그러면 그렇지. 요 거북이 새끼들이 어디로만 간다고? 바다로만 간다는 그 자체가 벌써 충격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왜 바다로만 갈까? 라고 저는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바다로 가야 되니까 가는 거지.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사실 거북이 새끼들은 태어나면 바다로 간다. 그 사실이야. 뭐 산으로 가? 아니야. 바다로 간다. 사실. 사실만 보면 아무 감동이 없어. 이것의 진실은 뭘까? 왜 요 새끼들은 바다로만 가냐 이 말이야. 거기에서 진실을 찾아보라 이거야. 사실 수박 겉핥기만 하지 말고. 자, 우리들의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해? 뜻에 반응해. 진선미, 그 무조건적 사랑에 반응해. 자, 이 사진을 보고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는다? 자, 기린이 뼈를 먹는 것도 알고 보니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사랑이요. 기린도 교회 안 가요. 십일조 안 낸다고. 예배 안 봐.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생명체니까 조건 없이 사랑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돌보신다, 이 말이지. 예. 그러면 여기서, 거북이 새끼들이 바다가 어딘지 알아요, 몰라요? 바다가 뭔지도 몰라. 바다에 가본 일도 없잖아. 근데 왜 일제히 한 놈도 안 빼고 다 뭐예요? 다 바다, 저쪽, 이쪽으로 가야 바다가 있다는 거 알아, 몰라? 몰라요? 그런데 요것들이 알에서 딱 깨나자마자 구덩이에서 기어 나오면 일제히 바다 쪽으로 가는 것은, 아, 저쪽에 바다가 있다더라,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그건 아니잖아.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가요, 모르고 가? 모르고 가는데, 한 놈도 안 빼놓고 다 일제히 바다로 간다. 그것은 진실을 얘기해 보세요, 이제. 이 사진의 진실.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 거북이들이 바다로 인도해서 가신다. 그렇지. 예. 그래야 하나님답지. 그렇잖아요.
그럼 많은 과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런 질문을 과학자들에게 던지면 과학자들의 대답은 뭐게? 본능적이다. 그 본능이 뭐냐고 물었는데, 대답이 어떻게 나와요? 본능이니까. 왜 기린들은 바다로 가는 본능이 있습니까? 바다가 어딘지도 모르고, 바다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제가 진실을 생각하는 거예요. 탁 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걸어가요. 탁 걸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바다라는 게 있는 줄도 모르고 가요. 하여튼 가고 싶어, 왠지. 아까 기린도 뭐예요? 뼈가 먹고 싶어. 땡겨. 바다로 땡겨. 자, 그래서 이제 가면, 여러분, 맨 처음에 이게 1등으로 바다에 도착하면서 철퍼덕하고 물하고 부딪혀. 짭짤한 바닷물. 처음이야.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 철퍼덕하니까 기린은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헤엄을 쳐. 바다에서 걸으면 앞으로 나가야 안 나가요? 못 나가요.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가? 헤엄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야, 여러분. 가다가, 그 수영 레슨 받았게 안 받았게? 안 받아요. 그런 게 필요 없어. 그래서, 이제 바다로 들어가서 가면 돼요. 여러분, 한참 가다 보니 배가 고파. 뭘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지. 눈앞에 뭐 물고기들이 막 슉슉 지나 당기는데 몰라. 네. 그래서 한참 가다가 저 멀리 희귀무리한 것들이 무수히 많은 희귀무리한 것들이 자 움직이고 있어. 해파리를 딱 보니까 땡겨. 옛날에 해파리 먹어본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거 옛날에 먹어보니까 맛있더라. 그래서 먹는 거 아니에요. 뭔 줄도 몰라, 저게. 근데 무조건 어떻게? 땡겨. 그래서 이 해파리, 이 거북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일정한 시기 동안은 뭘 먹어야 되고, 그 시기가 지나면 또 뭘 먹고 하는 건 이미 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입맛을 바꿔줘 가면서, 그 다음 먹을 거, 그 다음 먹을 거는 거북이들은 몰라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계속 갑니다. 어디로 가게? 엄마 거북이 있는 데로 가요. 마치 연어들이 어디로 가듯이? 연어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가듯이. 그래서 엄마, 이거는 괌 근처 섬인데, 엄마 거북이가 1000km나 되는 거기에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오키나와로, 엄마가 누군지 알아 몰라? 몰라요. 오키나와가 어딘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누가 이 거북이 새끼들이 엄마인 줄 아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종교적인 하나님은 모순 투성입니다. 아시겠죠? 거기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생명체들을 생물학을 깊이 연구하면 하나님의 실체가 어떻게
그냥 나타나 버려. 그래서 그분이 와, 하나님이 이 거북이의 인생은 아니죠. 거북이의 복생이라고 그럴까? 복생을 인도하고 계셔. 그러면서 하물며 너희 사람일까 보냐. 이것이 그대로 깨달아져 버리는 거야. 응. 와, 번쩍! 하면서 그때부터, 막 기운이 없고, 막 밥맛도 없고, 막 자꾸 구토가 올라오려고 그런 사람이, 와,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 병도, 이때까지 죽으라고 병원에 댕겨가지고, 지금 더 망가져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그것은, 이렇게, 나를 살려주고 싶고, 치유해주고 싶어 하는 생명의 하나님의 길이, 정해져 있는 길이 아니었구나를 깨달아서. 그래서 뉴 스타트, 완전히 회복됐어요. 아시겠죠? 완전.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어떤 과학자들은, 이제 이게 사실 과학자들 간에 연어하고 이 거북이들은 상당히 골칫거리예요. 저 과학자들 간에. 왜냐면 이 소위 그 귀소 본능이란 게 있잖아요. 근데 자기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오키나와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오키나와로 간다면, 그건 누군가가 뭐예요? 리모트 원격 조정을 해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원격 조정자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의 실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명. 이라는 것.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 유전자에 계획해 놓으신 대로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 아니겠죠? 그래서 뭐를 먹어야 될 것도 다 이미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뭐게? 뭐냐면, 너희들 하는 꼬라지 봐가면서 착하면 천국에 보내줄 거고, 안 착하면 어떻게? 지옥불에 던져버릴 거다. 그래서 알아서 겨, 응? 이런 조건적, 종교적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다, 이거지.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은, 이 거북이 새끼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지만은, 다 하나님이 알아서 이 거북이들의 생애를, 삶을 어떻게, 다 인도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도 천국이 어딘지 모르지. 왜? 그 천국에 가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 있다고. 얘들은 오키나와에 가면 자기를 낳아주신 엄마가 있다고. 그것과 우리의 천국과 이렇게 비유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상징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창조한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이 이렇게 망가져지고 이렇게 되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버리지, 한 사람도 버리지 않는다. 버리지 않고 그 인간이 지은 죄의 값을 하나님의 아들의 대신 치루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전부 한 사람도 빼지 않고 천국에 도달하도록, 우리들의 오키나와는 천국이요. 아시겠죠? 그게 우리 모두의 오키나와야.
아시겠죠? 글로 가도록 보내도록 하나님은 이미 계획해 두셨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거를 강조하기 위하여 뉴 스타트 프로그램 같은 것도 존재하게 해서, 너희들이 너희 욕심대로만 살았을 때는 그 결과가 이런 질병으로 나타나지만, 그 하나님의 존재, 너희들의, 우리 모두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길로, 길을,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길이 있었구나. 아, 우리는, 먹는 것도 뭐예요? 아, 하나님이 진짜로 땡기게 하는 대로 먹고 살, 먹고, 그 기본 여건을 착 갖춰주면 생기가 와서 어떻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돼 있구나. 아, 그것이 결국 내 마음대로 내 길을, 여러분, 이 원숭이 새끼, 아, 이 거북이 새끼들이, 여러분, 이게, 사람 새끼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지 마음대로 갑니다. 각자. 그건 왜 그래요? 동물들은 일제히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갑니다. 사람은 어떻게? 제 각각 자기들이 선택한 대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잘못 길을 선택하면 다치고 고생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아, 이 길이 바른 길이 아니구나. 예, 그래서 다 하나님이 뭐예요? 선택의 자유를 주고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떤지를 맛보게 하시고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본래 가야 될 길을 가게 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자, 그래서 진실을 보는 눈은 뭐가 와야 우리가 진 사실만 보고 지나가지 않고 진실을 보게 될까? 그것이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이런 것에서 하나님이 왜 이런 현상이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도록 해서 누군가가 사진을 찍게 하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는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예, 네, 나는 너희들 모두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모두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이미 해놨단다. 그것을 우리가 진짜로 믿으면 어떻게 돼요? 와, 진짜로? 나는 천국 가게 돼 있다고? 그거를 성령으로 믿으면 어떻게 돼요? 와, 맞다. 그렇게 되어 있구나. 그만큼 하나님은 나를 사랑했구나. 아,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이었는데. 그거를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한 사람 나와. 강도. 그렇게 일생 동안 강도질만 하고 살았는데, 옆에 십자가에 같이 달린 예수를 보니까, 이분은 나 같은 강도, 사형받아 마땅할 강도도 사랑하시는가를 깨달은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옆에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즉석에서 뭐라 그래요? 오늘 우리 둘 다 죽는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네. 이런 거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잘 안 믿긴다. 믿고 싶지만 안 믿긴다. 하는 건 뭐냐면 철저히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놈, 강도 같은 놈을 어떻게 구원하냐? 그거는 이 세상의 생각할 때 옳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이 기뻐질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그 감사도, 기쁨도, 그런 감동이, 이렇게 엄청난 그 소식, 그 진리를 듣고도 무감각한 이유는 뭐게? 예를 들어서 이거를 보고도, 뭐, 거북이 새끼들이 바다로 가는 거지,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 예수님이 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가도록 해 주셨다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그래서 감동이 없으면 그게 받아들여지지를 않고, 믿어지지를 않고, 이렇게 기쁘고, 이야, 그렇구나.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그거는 악령이, 예? 성령이 아닌 뭐예요? 악령이, 야, 막 그런 게 어딨어.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 아, 정말 그렇게 되겠구나. 정말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이야, 이거를 내가 그동안 왜 그렇게 믿지 못했던가. 그러면 그걸로 가요, 안 가요? 선택을 해서 가는데, 악령 쪽을 선택하면, 에이, 뭘. 자선 사업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래야 천국 보내는 거야. 그 악령의 목소리야.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내 선택대로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알파파로 변하지만, 악령의 말대로 그런 게 어딨어. 이러면 베타파 속에서 살아야 돼. 그 내 운명은 자기 자신의 뭐예요? 선택이라고, 선택.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천국 가도록 어떻게 다 정해놨는데, 왜 안 믿을까? 그렇죠? 그걸 믿으면 내 병도 낫는데, 지금. 생기가 왕성해지는데. 이제 이렇게 내가 믿어야 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진짜 믿는다면 정말 기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을 말을 들어보면, 그렇게 했다 싶은데도, 뭐요? 안 믿길 때, 그냥 안 믿기는 대로 포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도 뭐라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믿길까? 안 믿길까? 안 믿길까? 여러분, 안 믿길 때는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 기도. 제가 기도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를 믿기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악령이 자꾸 방해를 하여서, 내 생각을 자꾸 잡념이 들어오게 해서, 복잡해지고, 이렇게 만듭니다. 나를 글로 안 믿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 나를 믿기도록, 그게 제가 한 거예요. 믿기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어느 순간, 그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아, 정말 그러네. 믿기면서, 이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고 싶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진리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다른 종교는 다 무슨 원칙이게? 조건적 원칙입니다. 네가 착한 일을 충분히 하니 하고, 뭐를 하면 선을 싸우면 적선이라 그러죠. 그렇죠? 선한 행위를 자꾸 싸우면 나중에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일을 하고 왔냐 보고
결정한다. 그건 우리들의 사고방식하고 딱 맞아요, 안 맞아? 딱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건 믿어. 근데 성경이 하는 말은 너희들이 적선하는 거 솔직히 내가 볼 때 다 웃긴다 이거예요. 위선 아니고 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위선자에 불과하니까 내가 대신 너희들을 위하여 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 와, 그거는 어느 순간에 그게 탁 믿겨집니다. 그래야 되겠네 정말. 안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뭐예요? 없네. 없는 그런. 왜? 나는 속속들이 위선자야. 이거를 탁 깨달으면 그때부터 야 이런 위선자도 위선자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받고 돌아가셨구나. 그러면 인생을 보는 눈이 확 달라져 버려. 이것이 일어나면 여러분 유전자들이 반짝하면서 팍팍팍 켜지면서 여러분 치유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그 먹는 것도 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릇 물에서 사는 것과 물에서 사는 것, 무릇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다. 그래서 먹지 말라. 수중생물이 땡길 때는 어떤 걸 먹어라?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을 먹으면 좋겠다. 자, 근데 이 불행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수중생물들은 다 뭐예요? 비늘도 별로 없고 지느러미도 없는 예를 들어서 뭐 새우, 게, 뭐 조개, 뭐 이 그리고 뭐 장어, 뭐 장어는 지느러미만 있지 비늘은 뭐요? 없잖아요. 이제 이런 거를 우리는 다 어쩐지 그런 걸 먹어요. 그다음에 이제 레위기 3장을 보면 너희는 기름과 피를 뭐요? 먹지 말라. 이제 그래서 여러분 기름 안 먹어야 되는 거는 뉴스타트 배우면 뭐 철저히 이해하는 거죠. 그렇죠? 기름은 들어가면 우리가 당뇨병 배웠잖아요. 그렇죠? 피가 끈적끈적해지고 그래서 어떻게 적혈구들이 다 서로 들어붙어 가지고 뭐를 세포에 공급하지 못하도록 한다. 산소를. 그렇죠? 모세혈관을 통과하는 적혈구들이 끈적거려가지고 이렇게 붙으면 모세혈관들이 여기저기 막혀가지고 우리의 세포들에게 산소 공급을 충분하지 못하게 해서 그래서 당분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와도 뭐예요? 연소를 시키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당분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와봐야 연소가 안 되니까 세포가 당분을 통과시키는 그 문을 어떻게 열 필요가 없어지고 열 필요가 없어지니까 뭘로 덮어버리더라? 덮개로 덮어버리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나쁜 게 기름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피 속에는 항상 여러 복잡한 물질들이 많이 녹아 있으니까. 그래서 피도 먹지 말라. 근데 우리 피 먹는 사람들 많아요. 피가 좋다고. 그러지 마세요. 자, 그러면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여기 보면 제사장은 그 기름과 피를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재로 드리는, 불태워서 드리는 그 말입니다.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뭐가? 이 기름과 피를 피는 냄새라. 모든 기름은 누구의 것이니라? 여호와의 것이니라. 모든 기름은 내 거야. 너희는 먹지 마라. 와,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은요, 삼겹살은 다 자기 거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 하나님도 삼겹살 좋아하네. 우리도 먹자.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우리도 먹어야지. 그거는 하나님을 아주 욕심쟁이로 보는 거예요. 기름은 아까 여러분 보여드렸다시피 모세혈관을 막고 이제 큰 동맥에는 동맥경화증을 일으키고, 예, 중풍에 걸리게 하고 혈압을 높아지게 하고, 예, 당뇨가 걸리게 하고, 이래서 이 기름은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을 먹지 말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예, 그거 내 거야. 그 기름 내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아직. 자, 저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안 돼. 모든 기름은 나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사랑이야. 사랑.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글로만 읽으면 이거는 무서운 하나님이야. 뭐 맛있는 기름은 삼겹살은 지가 다 먹고. 그렇게 오해하기 딱 좋은 거야. 저는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맨 처음부터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사랑이야. 그렇게 탁. 왜? 하나님은 뭐니까? 사랑이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보면 우리를,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릴 만큼 나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런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올 때 다른 사람들 다 무섭게 읽더라고. 아니야. 아무리 무섭게 보여도 이거는 사랑이야.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사랑이라고, 이런 말이 사랑이라고 내가 느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볼 땐 별로 사랑을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옛날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우리 외갓집에 갔을 때 우리 외할머니가 했던 그 장면이 탁 떠오르는 거야. 그게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그때 참 우리가 시골서 뭐 먹을 거 별로 없었어요. 맨날 뭐 국수 해 먹고 뭐, 그때는 여러분 그 생각나니까 납니까? 밥국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예. 그 밥에다가
김치 썰어놓고 그냥 물 부어서 끓이는 거야. 그게 밥국이야. 뭐 먹을 게 있어. 반찬도 먹을 것도 없고. 그렇게 그 당시에 그렇게 살았어요. 저 밥국 많이 먹고 살았어요. 밥국. 근데 이제 시골 우리 외갓집에 가면 닭을 키웠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그 닭을 잡아 먹으면요, 그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래서 이제 닭을 한 마리 잡으면 이제 어떻게 돌아가냐면 닭 다리는 누구 차지? 외할아버지 차지요. 근데 닭다리가 몇 개요? 두 개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삼촌, 이모 다 있는데, 그 닭다리는 누구 거게? 내 거야. 그 할아버지하고 나하고만 닭다리 뜯어. 그 다음에 삼촌, 외삼촌, 이모, 이분들은 다 뭐야? 찢어가지고, 찔끔찔끔 나눠 먹고, 그래서 끝난다고. 그런데 한 번은 외할머니의 생일이야. 근데 손님들도 몇 분 오시고,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날은 외할머니 생일이라고, 손님도 오고 그런다고, 닭을 어떻게? 두 마리를 잡았어. 그럼 닭다리가 네 개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보통 때 외할머니는 항상 모가지만 먹어요. 모가지만 먹어.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일이 있어. 할머니, 왜? 할머니는 왜 모가지만 먹어? 아, 상구야. 모가지가 제일 맛있어. 그래서 저는 속으로 뭐라고 생각할게요? 왜 맛있는 거는 나를 줘야지. 할머니, 외할머니도 조금 욕심쟁이 같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할머니 생일인데, 할머니 국그릇에는 모가지가 두 개야. 와, 자기 생일이라고? 이제. 그래서, 그리고 할머니 국그릇에 들어가야 될, 왜? 생일이니까. 닭다리가 나한테 들어와 있는 거야. 그래서, 상구 닭그릇에는 다리가 몇 개? 두 개야, 세상에. 왜 할아버지도 하나밖에 없는데, 할머니가 자기 거를 저한테 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목 두 개. 근데 자기는 저는 그 외할머니의 마음을 몰랐다고. 모르고 어떻게 생각할게? 어떻게 목이 두 개인데 왜 두 개 다 할머니가 먹을까? 이렇게 은근히 화가 났다고. 그래서 입이 쑥 나와 있는데, 외할머니, 왜 그러냐, 상구야. 와 그러노. 그래서 제가 투정을 했어. 할머니 목 두 개 다 먹고. 그래서, 너 다리, 닭 다리 먹으라고? 그래서 나는 목 두 개 먹고, 너한테 닭 다리 준 거야. 그러면서 할머니가 뭐라 그러게? 그러면 내 목 하나 줄게. 그러면 다리 나한테 돌려줄래? 그 제가 끄덕끄덕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그래, 닭 다리 건져 가시고, 그 다음에 목을 해서, 자, 상구야, 입 벌려라. 그래서, 아, 벌리니까 이제 목을 입속에 넣어주는데, 먹어봐라. 우지직. 한데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그때 그 부러진, 내 입속에 부러진 닭 모가지를 물고, 할머니를 쳐다보니까,
다리 도로 가져갈래? 그래서 제가, 그래서 외할머니가 그 부러진 닭다리를 꺼내고 자기 국그릇으로 간 그 닭다리를 제 입에 물려줬어. 그때 그 감격. 캬, 내가 할머니의 사랑을 몰랐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 사랑. 예, 그러면서 그 생각이 탁 나면서 이 답이 풀리는 거예요. 모든 기름은, 모든 닭다리는, 아, 닭 모가지는 누구라? 할머니의 것이니라. 이 나쁜, 너희들이 먹으면 병드는 이 기름. 내가 먹고 내가 병나더라도 너희는 뭐요? 먹지 말라.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다. 자, 여러분. 이런 사랑에 감동이 없으면 그거는 문제니까, 그건 문제예요. 문제니까 꼭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다는 그 기도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아시겠죠? 예. 그거를 바라고 바라고 있으신 분이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고 기도하지 않고 자꾸 그냥 뭐 안 되네 뭐 안 믿어지네 뭐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포기하시지 않고 끝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 생기를 쟁취하셔서. 유전자 회복 되시기를 바랍니다.